스포츠와 연애. 배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연예계와 스포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포츠와 연애의 신부슬입니다. 얼마 전 배우 주진모, 하정우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협박범 4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정우 씨와의 카톡 내용으로 큰 이슈를 끌었었는데요. 그들은 자매 부부 사이의 일가족으로 중국 해커 조직원들의 환전소 역할을 담당한 과거 조선족으로 보입니다. 21일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김 씨, 김 씨 남편, 김 씨 여동생, 김 씨 매부로 이들은 자매와 그들의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김 씨 여동생의 제안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언니 김 씨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들 때문에 염치불문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아들만 돌볼 수 있게 해주면 밖에 안 나가겠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볼빨간 사춘기에 가리워진 길, 수잔의 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속에
다음으로 이어서 조선족 출신의 김씨 자매 부부 협박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 외에도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공모한 주범이 중국에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의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일부 연예인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 후 협박해 5명에게서 모두 6억 1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지난 1월 주진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었습니다. 또한 하정우와 해킹범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의 일부가 지난 4월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범인들에게 농담을 전지는 하정우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하정우는 1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해커와 대화를 주고받는 와중에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정우의 대처는 경찰 수사에 해커의 범죄 수법을 파악하는 단서로 작용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중국 해커 조직원 중 중국으로 도피한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를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프라이머리 오역의 공들이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이렇게 이상으로 5월 26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BS